또 옵니다. 아프잖아. 찢어질 듯한 고통. 그냥 힘을 딱 줘야 나중에 또 안 싸지. 계속 쌀 거야 오늘 하루 종일. 그럼 엄마가 똥 뺄까? 반으로 똥 뺄까? 자, 한번 다시 이제 힘 좀 시작. 작은 장기를 파고드는 이런 고통이 하루에도 12번 보배를 찾아옵니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럼 그만하자. 먹은 것도 없이 찾아오는 설사의 고통. 보배를 괴롭히는 이 병은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법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극소 희귀병입니다. 보배는 어디가 아픈 거예요? 보배는 좀 병을 여러 가지로 많이 가지고 태어났어요, 애초에. 근데 이제 그걸 알아내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보배가 첫 번째로 발병을 태어나자마자 발병을 한 병이 선천성 거대 결장이라고 하는 병을 타고 났어요. 이제 그 병은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됐냐면, 아기를 낳고 이틀 동안 태변을 못 싼 거예요. 새빨갛게 해가지고 부어가지고. 이틀 동안 그러고 젖을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먹지? 너무 애기라서 그러나 그랬는데, 이제 그게 증세 시초였던 거예요. 보배야, 보배야. 우리 보배 빨리 나야지. 힘내고 진짜 빨리 가자 보배야. 응? 큰 병을 세 가지나 가진 보배는 태어나자마자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따님이 굉장히 이뻐요 보배가. 감사합니다. 네, 이쁘죠 아버님. 어떤 따님이세요 보배? 아무래도 첫 딸이고 그 성별이 또 딸이니까 굉장히 어렵게는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좀 더 귀엽고 이쁘고 저렇게 이제 신경질 부려도 오냐오냐 많이 하죠. 예. 마음을 많이 아프시나요? 답답하죠. 한창 전화에 이제 단계별로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뭘 자꾸 일어나고 기고 그리고 걷고 뛰고 해야 되는 그 단계를 다 병원 침대에서 겪었거든요. 임신 중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병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단 두 명만이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희귀병 판정을 받은 보배. 아직까지 원인도 치료법도 찾아내지 못한 병을 앓게 된 보배는 엄마 아빠가 30대 후반 결혼해 얻은 첫 딸입니다. 이거는 첫 애다 보니까 애 키우는 방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황이 없고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 미상의 병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죠. 수액으로 부어있는 보배의 얼굴. 부모님 모두 한국인이지만 보배의 눈은 파랗습니다. 눈이 파랗구나. 몸에 색소가 결핍이 되어서 눈이 파랗고 그리고 피부가 하얗고 금발에 가까운 색깔의 털들이 많이 나고 그리고 한쪽 청력이나 양쪽 청력에 문제가 있는 그런 병이 바텐부르그 증후군이거든요. 멜라닌 세포 이상 징후를 보이는 보배의 병은 42만 명당 한 명꼴로 나타나는 희귀 질환입니다. 그래서 눈이 파란 보배. 보배는 태어나 지금껏 생후 6개월 아가들의 이유식만으로 식사를 대신해오고 있습니다. 보배의 장기가 모든 음식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거기 두부 먹자. 아이 맛있어. 엄마 소금 줄까? 거기 소금 줄까? 얘기해봐. 간장 줄까? 아휴, 그래 울지 마. 보배가 당근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거 먹으면 배 아프니까 엄마 그러지.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아침에 알았어 알았어. 먹지 말자. 그래 먹지 말자. 밥은 먹지 말자. 먹지 말자 먹지 말자. 먹는 것이 곧 고통이 되는 병. 하지만 보배는 점점 먹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먹고 산 날보다 안 먹고 산 날이 훨씬 많았거든요. 저희 아기는요 병원에 들어가면 3개월도 금식을 시켜요. 얘가 야채를 먹거나 과일을 먹거나 혹은 튀김을 먹거나 피자를 먹거나 유제품 같은 걸 먹으면 얘는
급속도로 그날 컨디션 나빠져서 응급으로 실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